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한농 화성 되겠고요 코드번호 011500 되겠습니다. 오늘 2월 4일 오후 3시 6분 지나고 있고요 현재 9프로대 양봉 들어와 있는 22,000원 머물고 있네요. 일단 한농 화성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데요. 어, 현재 9프로대 상승 어제는 상한가를 갔었고요 자, 어제 기사 한번 보시고 넘어갈게요. 한동화성 세계 최초 전고체 배터리 대량 합성 기술 개발 소식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어뭐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리튬 고속 고분자 전지용 전고상 고분자 전해질 소재 합성 기술 및성형화 기술 개발의 주관 기업인 한동화성은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을 개발 중이다. 한국학 화 연구원과 l g 화학이 참여 기관으로. 연구를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한농화성은 전고체 배터리 고분자 전해질의 핵심 소재인 가소제와 가교제를 개발했다. 어뭐 이런 것들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큰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LG화학이나 이런 것들도 좀 좋은 호영향 호영향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는 것 같고 일단 어 한농화성 뭐 앞으로 꾸준히 살펴볼 텐데 기업 어떤 회사인지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자, 음, 전북 군산시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고요. 여기 보시면 한농 어, 김은상 강, 경강호님 재직 중이시네요. 어, 종업원수 187명이고 2003년도에 재, 상장한 회사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최근 재무제표 한번 인원 현황 보시면 인원 현황 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처음 어떤 회사를 볼때 인원 현황이 늘어나는 회사가 있고 줄어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회사는 미래산업과 현재 산업이 잘되고 있는 회사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무 명이나 늘었네요. 어, 늘어나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고 재무제표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 17년, 18년, 19년, 20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음, 뭐 2천억 대, 1800억 대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동소이하다가 요번에 순익 증가율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120억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20년도 9월까지 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오른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올해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 여기 보시면 부채 비율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유동 비율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어요. 굉장히 괜찮은 회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업종 분석 한번 해볼까요? 업종은 뭐 코스피 화학주들 한농 화성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상당히 지금까지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했다는 거 보이시죠? 근데 영업이익 성장률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어 이게 결국에는 어, 재무제표가 튼튼한 회사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만원때부터 급격한 성장을 이뤄서 이런 식으로 어, 상승이 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중간값만 그냥 딱 놓고 보면 위로 완전히 처, 어,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이렇게 상방이 나오고 있죠. 만약에 오늘 증시만 좀 좋았다면 저는 상한가가 또 가지 않았을까 싶네요. 어 이게 세계 최초라는 의미가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어 앞으로 이게 미래 동력 사업이 되고 우리나라 lg화학이라던가 다른 회사의 납품 가능성 뭐 기술 제휴 이런 것들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호우 미래가 좀 점쳐집니다 어 그리고 한동화성 같은 경우에 사실 거래량이. 어제 굉장히 터졌었어요. 오늘도 굉장히 터졌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굉장히 터지고 있죠. 이 거래량이 이렇게 붙는다는 건 분명히 저는 이 매물대가 잘 지켜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수혜주라고 할수 있죠. 오늘 뭐 네온테크 아, 네온테크 오르고요. GV GV도 상한가를 갔네요. GV 음,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포스코 광판 음, 이게 다 전기차 수혜주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 한농화성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어, 이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내일 시간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내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들을 만들고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어, 김용재 소장님이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자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고 엔터 치시면 여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여기 라이브로 반짝반짝 빛나는 곳 밑에 보이시죠 여기 클릭하게 되시면 자 1월 19일 18일 15일 14일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자 여기 19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눌러 볼게요 오늘 19일이죠 음, 이런 식으로 1월 19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무료로 다들 받아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어, 아침 7시 12분부터 저희 소장께서 님 일찍이 출근하셔 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무료 추천 종목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 어, 단타 개념의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뭐 미국 시장이 증시가 휴진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 원래는 이제 장 시작 전에는 미국 증시를 읊어 주시거든요. 그리고 주요 이슈 같은 것들 좀 말씀 주시 드리고 있고, 장 시작 30분 전어 이런 식으로 동시 효과 이야기가 해드 되고 있고, 9시부터 머큐리 현재가 기준 매수, 손절가, 목표가 나인테크, 어 그리고 신라 S G 이런 식으로 또 손절가 목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이고 일차 어,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라고 차트 그림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언급해드리고 있고, 음자또 나인테크 신고가 결성하면서 일차 목표가 달성 급등 어, 6% 상승했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신라 s 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1차 목표가 달성 어, 추천, 매, 추천 매수가 대비 8% 상승했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 이렇게 해서 세 종목 중에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료적 추천 종목은 초단타로 진행이 된다 어, 이런 걸 하는 으로서뭐 어떤 식으로 되는 거지 이걸 막 무리하게 따로라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vip 회원들의 추천 종목은 매수 매도가 쉬운 종목들로 선별해서 따로 또 추천되어 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인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하셔 가지고 또 물어보셔도 되고 어뭐 9시 20분에 기간 매수 외국인 매수 개인 매도 이런 것들도 또 체크해 주시고요 이렇게 뭐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어, 이렇게 매매 결산 확인도 해보실 수 있고, 어, 점심시간 지나서 뭐 이런 가지, 이런 이야,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이야기 되고 있는데, 뭐 어, 주식을 좀 혼자 하시는 분들 중에 어려움 겪는 분들 있으면 들어와 보셔서, 어, 무료 종목 한번 받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전화 걸어가시고, 어, 무료 상담 한번 받아보셔도 될것 같습니다.